룰렛이 돌아가면 타깃이 결정되고 대상을 지목한 다음에 룰렛 돌림판을 돌려서 행위와 보상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위험한 게임에 미션이 공개됩니다.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인생 역전을 꿈꾸며 스스로 게임판의 장기말이 된 사람들. 뭐 어떻게 죽이든 상관없지만 좀 느끼게 죽이면 좋고. 흉악범을 처단하면 1억 천금을 얻게 되는 대국민 공개 살인 청부. 당신이라면 참여하시겠습니까? 나랏밥 먹으며 늘어난 건 뱃살과 대출 빚뿐인 생계형 경찰 백중식. 신세 한탄으로 시간을 죽이던 어느 날. 경찰이 된 백중식입니다. 말씀하세요. 신고 접수인데요. 호산 제일병원이요. 그에게 접수된 기이한 사건 하나. 그 어떤 남자가 엎어서 응급실로 왔는데 그 온 몸이 피범벅이었답니다. 접수도 안 하고 그냥 갔다. 사고로 일부가 절단되면은 찢겨지거나 뜯어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 환자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일부러 자른 것 같아서요. 귀가 절단된 남자를 두고 호련이 사라진 용의자. 수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죠. 뚜기뚜기! 오, 귀 맞네, 귀! 훼손된 신체 부위는 대체 왜 가지고 간 건지 차량 단서를 통해 거주지를 특정하는 데까진 성공. 인정지. 백형사는 부재 중인 용의자의 집에서 범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한눈에도 꺼림칙한 정체불명의 물체를 살펴보던 그때 때마침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집주인. 누구? 김지옥 씨, 경찰입니다. 말 떨어지기 무섭게 줄행랑이라니. 야, 왜 도망가? 지은 죄가 있긴 있는 모양이었죠. 예상치 못한 탈밤의 추격전에 금방 기진맥진해진 두 사람. 그 순간 범인의 헛발질 한 방에 백 형사가 기회를 잡지만. 야,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래. 아저씨. 불의의 사고로 눈앞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영영 잃고 맙니다. 예, 119죠. 여기 사람이 하나 쓰러졌는데. 미궁에 빠져버린 사건의 전말. 아이고, 씨. 이가 씨, 귀를. 야, 왜 도망갔대? 그럼 나는 부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하지만 의문은 예상외로 쉽게 풀렸는데요. 바로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일명 가면남의 개인 방송. 오, 15. 오, 거액에 걸린 잔혹한 게임. 얘들아, 형이야. 윤창자의 귀를 자르면 10억을 준다. 간단하지? 누군가 가면남의 의뢰를 진짜 행동으로 옮긴 게 분명했죠.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 새로운 영상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형이야,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10억 버린다. 자신을 믿지 못하고 관심 종자로 단정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터무니없는 이벤트를 기획한 가면남. 처음엔 설마설마하며 팔짱 끼고 지켜보던 사람들도 미확인 비행물체가 등장하자 이성이 마비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다가온 약속의 시간. 하늘에서 쏟아지는 집회 대발에 단체 최면이라도 걸린 듯 폭주하는 사람들. 이제 감히 누구도 가면남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죠. 얘들아. 선배 이거 영상 또 떴다. 모두가 주목하는 다음 타깃. 김국호? 3일 후에 출소 예정이야. 그렇다면 배팅의 끝. 판돈은 무려 200억. 흉악범 김국호에 대한 대국민 살인 청부가 시작됩니다. 그 사이 그의 과거 범죄 행각까지 재조명되며 분노를 넘어 광분이라 할 만큼 과열된 군중. 제 아무리 날고 뛰는 범죄자일지라도 전 국민의 광기 어린 시위 앞에 멘탈이 멀쩡하긴 힘들 터였죠. 잡았어. 사죄의 말씀을 내립니다. 지옥 속에서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실상은 진심이라곤 한 톨도 안 들어간 나르시시스트의 메소드 연기. 내 모가지 200억이 걸렸다면 어린 애들보다 내가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나를 우리 감시를 해. 나를 보호를 해야지, 안 그래요? 황당하리만큼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모두의 말문이 막힌 그 시각. 유유히 나타나 군중을 뚫고 또 다른 기적의 논리를 펼치는 한 남자. 김국호 씨! 저는 변호사 이상봉입니다! 김국호 씨는 지금 나에게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역대급 관종 변호사의 등장이었죠. 올려보내세요, 그 사람. 뭐를 올려보내... 나 정말... 왜 일을 만들어, 왜? 전 국민의 분노 유발자를 사진에서 돕겠다고 나선 연유는 대체 무엇일지. 앉아. 예.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 지금. 뭐...
지금은 진짜 없습니다. 예. 지금은 없다. 그럼 뭐 나중에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네. 필요한 게 생기면 내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셈을 숨기고 게임판에 몸을 던진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으니 안명자 호산시장이 결국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횡령 의혹으로 언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호산시장 안명자. 우리 청년들 창업 투자에 들어가는 돈을 빼돌리고 있다. 이 말씀 아닌가요? 잘 아시네요. 언론이 어디서 소스를 봤나 했더니 검찰에서 나왔나 보네. 내가 명색이 백만 도시 시장인데 날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 재성 그렇게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그야말로 팩트 폭행. 아득바득 권력의 기생에 지켜온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다시 전해드리도록 바로 그때 하겠습니다. 번뜩 떠오른 뉴스. 구세주가 됐을 때 기쁨. 앞장서 공공의 적을 몰아내는 액션을 취해 제대로 이슈 머리를 해볼 작정이었죠. 연기 시작.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김국호를 호산시에서 몰아내겠습니다. 김국호! 얘기합시다.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회심의 석고대제 퍼포먼스로 쐐기를 박자 요동치는 민심. 야, 정치하는 사람 대단하네. 어? 뭐 악어의 눈물이죠, 악어의 눈물. 한편 이 소동의 원흉은 선생님, 찾았습니다. 잡아버립니다, 잡아. 공권력을 비웃듯 경찰서 코앞에서 모두를 농락하고 있었던 감이었나.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신병 확보가 시급했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죠. 그리고 그곳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감이었남의 시그니처. 그런데 뭐야 이거? 타깃과 행위, 보상금까지 똑같은 결과만을 가리키는 룰렛. 누군가가 짠 각본에 모두가 놀아나고 있습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김국호 데리고 와야 돼, 눈앞에. 죽이려는 자와 살아남으려는 자. 그리고 모두의 머리 꼭대기에서 세상을 파멸로 이끄는 자의 물러설 수 없는 게임. 당신을 제일 죽이고 싶어하는 게 누굴까? 정교하게 설계된 미로 속에 들어온 당신. 출구는 없습니다.